지금 한국 타이틀 매치 중에서 첫 번째 타이틀 매치가 시작됩니다. KBM 한국 벤텀급 타이틀 매치고요. 챔피언 유지민 선수의 1차 방어전, 도전자는 심정현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모두 5월 28일에 이장수에서 경기를 가졌었죠. 그 당시에 유지민 선수는 고기창 선수를 8라운드에 TKO 시키고 TKO 승으로 한국 벤텀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또한 심정현 선수는 존 레이 로가트맨 선수와 슈퍼 벤텀급 챔피언 결정전을 가졌는데 정말 눈부신 타격전을 벌였어요. 하지만 아깝게 판정패를 하면서 도전에 실패를 했고 오늘 한체급 낮춰서 벤텀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이제 양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홈코너 춘천 더 파이팅 복싱팀 소속 18세 신장 163cm 체중 52.8kg 오전 3승 2KO 승 1패 1무승부 한국 벤텀급 한국 챔피언 파이터 유지민. 이어서 참고로 WS 복싱클럽 소속 24세 신장 168cm 체중 53.3kg 6점 2승 1KO 승 2패 2무 승부 현재 KBL 한국 벤텀급 랭킹 4위 도전자 파이터 신정현. 이번 경기의 주심은 남현주 유지민 선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주 당돌한 모습으로 지난 시합에서 고기창 챔피언에게 타이틀을 뺏어가서 지금 첫 방어전에 나서게 됐고요. 지금 심정현 선수 정말 만만치 않죠. 이 선수가 경기를 하면 항상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어떤 선수와 싸워도 항상 명승부를 연출해내는 심정현 선수예요. 자, 인사 없이 바로 가격으로 시작하는 유지민 챔피언입니다. 오,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유지민 선수예요. 자, 레프트 히트 시킨 유지민 선수고요. 자, 심정현 선수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유지민 선수가 자신감이 엄청 들어가 있네요. 자신감 있는 선수. 자, 하지만 심정현 선수가 지금 잘 받아치고 있어요. 정현아, 두 선수로 따다다당 빵! 아주 올려야 돼. 첫 라운드부터 탐색전 전혀 없이 인파이팅으로 맞불을 놓는 두 선수입니다. 어이! 앞으로 앞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고. 오늘 다가이! 유지민 선수가 지금 계속 인사이드로 파고 들고 있거든요. 예. 파고 들면서 지금 좋은 펀치를 또 카운터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첫 라운드부터 저런 작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거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샤반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일단 예. 좋은 기세로 예. 장종우 챔피언께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지금 심정현 선수는 위아래 다양한 공격을 이어주고 있고요. 정현아, 가서 당겨. 파봐, 가서 파봐 올리고 수. 그렇지. 머리 움직여줘, 머리 움직여줘. 서두르지 마. 당한다. 일단 움직임 자체는 유지민 선수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심정현 선수가 뒷걸음질 치면서도 날카롭게 받아치고 있거든요.
옳지. 붙어 네가 더 잘하냐. 다 들어왔다 정원아. 맞아 맞아. 다들 좀 더 신경 쓰고. 아, 두 선수 계속 주먹 교환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스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지민 선수인데요. 아주 재미난 경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이 2라운드에도 역시 공격적으로 나오는 유지민 챔피언입니다. 싸우는 게 중량급 대결 같아요. 아주 묵직한 펀치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진일퇴예요. 유지민 선수 계속 선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심정현 선수는 꾸준히 지금 받아치고 있습니다. 오, 자 지금 복부 안면에 좋은 펀치 터트린 심정현 도전자예요. 초반부터 두 선수가 체력을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경기는 그 후반에 스태미너가 예. 분명히 그 승부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계속 스텝을 잡아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만 오 지금은 좋은 라이트를 터뜨렸어요. 그만큼의 실효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날카롭게 받아치는 심정현 선수예요. 아 이건 뭐 그래요. 자 심정현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착용을 안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착용하고.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앞손 조금만 더 길게. 저희는 앞손 조금만 더 길게 내주세요. 2라운드에는 선제 공격을 시도를 했지만 실속이 좀 없었던 유지민 선수고 계속 지금 3라운드에도 들어가는 쪽은 심지어 유지민 선수예요. 네. 유진 선수의 그 레프트 바디 블로우가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자, 심윤 선수의 어퍼가 좋았습니다. 바로 가고 라이트 그냥 바로. 잽 타이밍 알겠으면 바로 가고. 리듬 잘 끼고 있잖아. 어이씨.
유지민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는 전 라운드처럼 무모하게 들어가는 것을 예, 차지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앞전 라운드에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깨우치니까. 자, 몰아가고 압박하는 것은 유지민 선수가 잘하는데 그 이후에 상대 공격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유지민 선수의 컨비네이션이 지금 안면에 터졌고 자, 결국은 이 두 선수의 내구력 싸움이도 되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맞는 복싱을 두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접거리에서 계속 주먹을 주고받는 두 선수예요. 어느 누가 임기응변에 좀 능한지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머리가 좀 머리가 좀 돌아간다 그러면은 배틀을 좀 바꿔야 되는 자유. 한번 두 선수를 지켜보시죠. 예, 예. 순식간에 3라운드가 지나갔고 4라운드입니다. 주먹을 좀 많이 내주고 있는 유지민 챔피언이에요. 오, 지금은 도전자의 반격이 좋았습니다. 자, 연달아 라이트를 히트시키는 심정현 도전자고요. 지금 유지민 선수는 펀치의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심정현 선수는 파워펀치를 옹술하고 있고 유지민 선수는 톡톡 주먹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유지민 선수가 많이 맞네요. 꽤 많이 지금 예, 큰 주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순식간에 유지민 선수가 쫓아가서 히트를 시켰고요. 자, 시합 중에는 집중해야죠. 자, 지금 심정현 선수의 큰 펀치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유지민 선수가 좀 많이 맞습니다. 지금 유지민 선수가 내는 펀치에 파워가 좀 안 실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저러는 건가요? 아니면 힘이 빠져서 그런 걸로 보이십니까? 힘 빠진 것도 있겠지만 원래 건투를 저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배워왔기 때문에 저게 펀치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습관을 네, 지금 네, 몸에 배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네. 대단한 그런 타격전을 펼치고 있어요. 네. 자, 여전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유지민 챔피언이고요.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말고, 그렇지. 정확히 보고해. 그런 거 뺐다 박아도 되고. 그렇지. 자, 유지민 선수가 저렇게 몰아붙이는 공격은 잘하는데 꼭 카운터를 얻어놨습니다. 아, 이 두 선수 여태까지는 체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유지민 선수 많이 맞았는데도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밀면서 자, 지금 자, 하지만 심정현 선수도 반격하고 있고요. 아, 대단한 경기예요. 유지민 선수는 그렇게 맞으면서 지금 승부를 걸고 있어요. 예. 근데 공격력은 많은데 실속이 없는 공격입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체력이 두 선수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제 스태미너와 정신력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두 선수 무서운 승부욕이에요. 지금 저렇게 치고받으면서 클린치 한 번이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 아, 두 선수의 그 자존심 대결 엄청난 지금 타격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숙인다. 그렇지. 좀 더 힘 있게 따당 꽝. 두 선수가 디펜스는 지금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예. 공격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세를 바꾸면서 펀치를 날려보는 유지민 선수인데 여의치 않습니다. 정타를 유지민 선수가 많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심정현 선수의 그 카운터 펀치가 여러 차례 지금 히트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유지민 선수예요. 엄청난 체력전을 요하는 그런 경기를 두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중반에는 유지민 선수의 또 유효타가 터. 자, 이제 6라운드가 끝났고 4개의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서 압박하는 부분은 유지민 선수가 참 좋아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결실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유지민 선수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정현 선수가 많이 지친 것 같거든요. 지친 기색이 역력히 지금 드러난 심정현 선수고요. 아, 하지만 정신력으로 반격하는 심정현 선수예요. 예, 그럼요. 아, 유지민 선수의 일단 파워 하나는 인정해 줄 만합니다. 예. 정말 그 저 작은 체구에서 강력한 파워를 지금 뿜어내고 있어요. 자, 이번 라운드에는 유지민 선수가 좋은 펀치를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손이 많이 나오네요. 자, 하지만 심정현 선수 또 반격하고 있어요. 지금 유지민 선수의 복부 공격에 심정현 선수가 좀 타격을 입은 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지금 계속 상체를 숙이고 그 반격을 하고 있는 심정현 선수예요. 자, 유지민 선수도 무뎌졌습니다. 어, 올려치는 유지민 선수고요. 아, 심정현 선수 대단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고 유지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복부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유지민 선수예요.
타방 타방 그렇지 앞으로 나가면서 간격 좁혀 간격 좁혀 그렇지 한방 한방 세게 날려 준비할게 진정해 화이팅 그렇지 좋아 왜 대구 있냐 누구 준비할게 대구 있지 말고 돌아 아 지금 어 요즘에 찼어요 자 심정현 선수가 많이 무뎌졌습니다 아 하지만 끝까지 반격하는 심정현 선수고요 어 유주민 챔피언 찬스입니다 자 계속 받아치는 심정현 선수인데요 자 이제 심정현 선수가 클린치를 시도하고 있고요 자 경기 끝났어요 아 레퍼리 스톱이네요 예. 레퍼리 스톱이네요 아 심정현 선수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번 경기는 홈코너 유지민 선수가 8라운드 1번씩 입고 지금 심정현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잠시 장례가 소란해졌습니다. 예, 예. 장정구 챔피언께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레프리라는 분, 레프리가 심판을 보는 분 아닙니까? 심판 보는 분인데 저 심판분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저분의 판단력에 맡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인데 심판을 볼 때 이건 샵이 수습시키게 시킨 거지 누구 편을 들어서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누구를 편들어서 할 일은 전혀 예, 없습니다. 심판이 결정에 따라가 주는 것이 우리 스포츠맨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또 심정현 선수가 많이 몰렸고 아마 심정현 선수 놔뒀으면 더 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심정현 예. 선수 오늘도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결국 또 챔피언 벨트와 인연을 맺지는 못했고 유지민 선수는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보여주면서 8회 TKO 승을 거두고 1차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심정현 선수의 그 세간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분명히 세컨 측에서 예. 받아들이지 못할 수 예.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